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녀 남 안 와요.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영혼을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대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이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 안 계시면 어떡해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아, 그 조퇴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다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뭐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야,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저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네, 아슬아슬해요. 네.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저기 뭐야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그 저기 뭐야 이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 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시알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래갖고 뭐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공동.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맛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맛대라고 그러거든요. 맛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하는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 내 동창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묻.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 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 반대.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례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낙골당한다고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어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헨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 알을 빼버려라 그래. 아,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 알을 빼버려. 눈 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이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이 올 때. 왜냐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천 개 빼야 돼. 내 눈알 6천 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야 돼.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누나를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뭐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 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아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나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곱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물러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충만한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을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게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매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 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 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먹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스톤. 샤론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하기 시작. 의사들이 시작하는. 최근에 연구 결과는 뭐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래갖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헨대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아,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혼이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뭐, 괜히 뭐 잘 죽었다, 뭐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막 불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시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대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오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가민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7-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때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을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했던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봐,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장도 하고 남편은 재분과장도 하고 성당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부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해서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멀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체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나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예.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은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와갖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올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실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네. 네.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말라위 거기. 네.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그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하고 4개월 동안 혼수상태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아.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 저기 막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씨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E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동양 저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셨나요?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세 그릇, 신발 세 켤레, 국 세 그릇, 그 다음에 엽전 세 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들어오니까 두라고 죽은 본인 떠나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은대요.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녀 남 안 해요. 예.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영혼을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대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두 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이거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요.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그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인데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게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예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 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만 페소, 오천 페소가 있을 때 만 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오천 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만 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 원짜리 찾아서 천 원짜리 내지 무슨 만 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만 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만 페소 봉헌하고 오천 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살려 돌려 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 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을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로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뭐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의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뭐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이면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미사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 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국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막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망칼라를 안 해니까 진가 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사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뜯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아,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닦으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아, 그래서 아,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아, 그랬더니 아,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 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고식.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저기 막 그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거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 벗어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요원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 애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굽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전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 교회 14만 4천 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천 400만 명만 40만 40, 말도 안 돼.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니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아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아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뭐 저야 뭐 평창 있으니까 뭐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거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저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난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갖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네 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네 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 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두 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냐니까 진짜 예수님 있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수님 있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드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삼종기도 이렇게 써놔요. 예, 그럼 써놔고 부활 삼종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삼종기도 그냥 삼종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하고. 아 그래 좋더라고요. 삼종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안하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 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뭐 애프터 라이프 뭐 죽음 이후의 세계 뭐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 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라고 수술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아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아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 봐 감염될까 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사우스 햄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처음 아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빨주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 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아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뭐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야,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저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네, 아슬아슬해요. 네.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저기 뭐야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그 저기 뭐야 이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 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시알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로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래갖고 뭐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공동.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맛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맛대라고 그러거든요. 맛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하는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 내 동창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묻.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 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반대. 네. 네.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례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아니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납골당 한다고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어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헨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 알을 빼버려라 그래. 아,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 알을 빼버려. 눈 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이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이 올 때. 왜냐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천 개 빼야 돼. 내 눈알 6천 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가냐면 온 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누나를 빼야 돼.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누나를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뭐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 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아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나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곱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야.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물러다가 자기가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충만한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을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게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매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 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 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먹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스톤. 샤론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하기 시작. 의사들이 시작한. 최근에 연구 결과는 뭐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래갖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아,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혼이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뭐, 괜히 뭐 잘 죽었다 뭐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막 불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이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시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대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왔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가민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7-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때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을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했던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봐,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 장도하고 남편은 재분과 장도하고 성당 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문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해서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멀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체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나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예.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와갖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올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실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말라위 거기.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 하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그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하고 4개월 동안 혼수상태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 저기 막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씨코리아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E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이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영혼인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동양 저 중국 강시도 이러고 다 떠다녀.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셨네.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세 그릇, 신발 세 켤레, 국 세 그릇, 그 다음에 엽전 세 잎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들어오니까 두라고 죽은 본인 떠나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은대요. 네,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대개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녀 남 안 해요.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영혼을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대.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두 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이거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요.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그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인데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래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잘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야.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 의사야. 예쁘고 그 천륙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 페소, 5,000 페소가 있을 때 10,000 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 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 페소 봉헌하고 5,000 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살려 돌려 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 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을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로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뭐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소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의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뭐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 임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 미사를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구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구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막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망칼라를 안 해니까 진가 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사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뜯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아,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닦으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아, 그래서 아,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아, 그랬더니 아,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 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고식.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저기 막 그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거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에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 벗어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 애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굽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전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 10,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 교회 14만 4천 4백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천 4백만 명만 40만 40, 말도 안 돼.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니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아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아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뭐 저야 뭐 평창 있으니까 뭐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라고 얘기하면 신부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거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저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난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갖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네 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네 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 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두 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냐니까 진
진짜 예수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드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체험하고 나도 신앙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 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벌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삼종기도 이렇게 써놔요. 예, 그럼 써놔고 부활 삼종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삼종기도 그냥 삼종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번 하고. 아, 그래 좋더라고요. 삼종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안하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 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에는요 그런 책, 뭐 애프터 라이프, 뭐 죽음 이후의 세계, 뭐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뭐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 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그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라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아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좀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고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럴 때 딱 씌울 때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정신 똑 그걸로 끝이야. 아 깨어나 보니까 배를 가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이번에도 그냥 당한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근데 이 팸 레이놀즈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뇌에 피를 다 뺐으니 이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실 정지시키고 그래갖고 딱 수술을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갖고 수술실 장면을 지켜봐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거, 수술 도구 전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를 봐요. 자기 머리 자르는 걸 봐요. 쫙 자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 팸 레이놀즈는 건물 이제 병원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 하늘나라에서 막 부르더래요. 오라고 오라고.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있고 죽은 형제 친척들이 쫙 있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넌 아직 키워야 되는 애도 있으니까 넌 가야 된다고. 난 가기 싫다. 이거 너무 좋다. 가라. 가기 싫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는데 삼촌이 확 미는데 수술이 끝난 거예요. 깬 거죠. 살아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참관한 의사들한테 의사들 배치를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의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수술 도구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수술하러 들어갈 때요 절대 수술 도구를 개봉을 안 해요. 오염될까 봐, 감염될까 봐. 그래갖고 의사들이 완전하게 다 방지를 하고 이 사람 마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도구를 다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 도구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자기 머리 자른 거 전동기 칫솔같이 생긴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연구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사우스 햄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하고 만나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논문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 내가 대신 읽어갖고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미키라는 미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미키는 18살, 우리나라는 20살인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이 뭔지 까만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설명을 해줘도 상상을 하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처음으로 봐요. 처음 아 반지를 보고 자기인 걸 알아요.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 모양을 보고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빨주노초, 온갖 아름다운 꽃, 새,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수술해서 살려낸 거야. 육신을 살려내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역시 앞이 안 보이는. 근데 역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색깔.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꽃은 어떻게 생겼고. 이 미키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자가 돼요. 연구 대상. 왜냐하면 아예 시각장애자인데 모든 색깔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 아니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죽는 게 싫으면은 천주교 신자가 죽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 좋죠?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거는 방송 보면서 적어갖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분도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바빠갖고 이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이분은 신학자면서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은 영혼이 이 육신을 잠시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요. 영혼이 이 육신을 경험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이 중요한데 우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리는 거, 육신의 관계에 매달릴 때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고 이런 피정 시간 자주 가지시고 그럴 때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내가 쓰고 있는 육신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육신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삶의 지혜는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